안감 잘 고르긴 했겠죠. 네. 괜찮아요.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라서. 아니요, 괜찮아요. 네. 그리고, 어차피 또 절반만 해 놓았기 때문에, 또 다른 활용도가 있을 거예요. 그 베지터블 가죽하고 크롬 가죽하고 차이 많이 나죠? 사실대로 말하면 저는 그렇게 못 느꼈어요. 아, 그래요? 색상 차이는 어느 정도 느꼈는데, 네. 뭐, 재질 차이는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 아까 제 지나가는 분이 이렇게 쓱쓱 만지는 거 보고, 네. 저걸로 아나? 저는 만져도 이게 이게 뭐가 차이고, 이게 뭐가 있고, 모르니까. 이게 자꾸 흔들거려 버리네. 손도 안 되는 거야. 네. 자. 그래서 저쪽에 비해서 여긴 직접도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은 좀 덜 해요. 군데군데 있어요. 네. 그러니까요. 근데 할 수 없어요. 그 PR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와야 돼요. 원래 PR집이 저쪽에 있었는데, 이사를 했어요. 그래서. 네. 그래서 할 수 없이 PR 하려면 이제 이쪽 블록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. 아, 네. 지옥. 여기는 자주 오기보다는 오늘 한번 왔으니까 이렇구나 정도 파악하시고 자주 오시지는 않을 거예요. 저희 아까 그 밑에 지하에서 봤던 거. 집의 본점이 여기에요. 아, 본점? 네. 그래서 보면은 이 집은 이제, 아까 얘기한 뭐 수입 가죽들을. 근데 여기는 베지터블인가요? 크롬인가요? 다 둘 다 취급하고요. 다 수입만 취급하고. 지금 보셨던 여기 이 집 가게는, 네. 주로 국산을 처리하고, 약간 한 10% 정도만 이제 수입을 하는 거라면, 아까 저 집 같은 경우는 100% 다, 네. 수입만 처리하세요. 보면 군데군데 저런 마크 있죠? 저게 소의 모습을 이제 형상한 거거든요? 저걸 보면, 아, 저게 가죽집이구나. 저렇게 알 수가 있어요. 또 가죽 뜯었대. 네, 맞아요. 해토에서 뜯어서 위에 펼쳤을 때. 딱 그 해외에서 가끔 보는. 맞아요. 신발이나, 네, 이게 가죽 표시다라는 거, 천연 가죽이다라는 걸 이제. PR이요. 알 수가 있죠. 아니요. 저도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, 여기 이렇게 바뀌었나? 아, 이 집 있네요. 네. 요 집 한번 들어가서 일본 장식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. 혹시 핸드폰으로, 네? 그 카카오 맵이나 이런 거에 신형 PR 한번 쳐보실래요? 신형 PR? 네. 아니면 이쪽으로 이게 지금 가게가 옮겨서, 네네, 피할. 제가 먼저 가볼게요.
아니고. 모퉁이에, 그쵸. 네. 이렇게 돌아가면 있을 것 같긴 해요. 저기 있네요. 자, 오늘의 마지막 종착지는 여기저기 다 떨어질 거 그래가지고 네. 나중에 기억을 해낼지가. 네. 다음에 이제 가면 이제 가게들 이름하고 그 주소하고 제가 다시 저기 알려드릴게요. 만약 못 찾으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불이. 네. 어땠어요? 진짜 아까 저희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비싼 취미 생활이네요. 맞아요. 이게 이렇게 보면은 네. 또 그런 장식들이 되게 비싸요. 좋은 것들은. 그러니까요. 가죽은 뭐 사다 놓고 춥으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. 맞아요. 장식들은 비싸네요. 저희가 이제 여기에. 아까 전에 아침에 그렇게 춥다니. 그나마 그래도 아침에 돌아다녀서 네. 하, 낫지. 한낮에 돌아다니면 아 커피. 네. 다리는 안 아프세요? 괜찮아요. 이 정도. 네. 일본에 갔었을 때 역이랑 역 사이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때 조금 힘들었었던 거. 감사합니다. 네.